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소돔과 고모라 얘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 사실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나타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때가 언제요? 홍수예요.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여덟 사람 빼놓고 다 죽어버렸어. 소돔 고모라는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소돔 고모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다 죽였잖아. 이제 이렇게 돼요. 소돔 고모라 때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 다 태워 죽였어. 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수가 있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이 노아 홍수 특히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 그렇죠? 조건 없이. 그거하고 또 노아 홍수를 비교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홍수의 하나님 이거는 완전 두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 그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 이 얘기를 덜컥 할 수는 없어요. 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들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홍수 얘기와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할 준비 또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실 준비 단계가 있어야 돼. 예. 그 준비 단계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뉴스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반어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 준비 단계로서 맨 첫 번째 단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 단계로, 이제 무엇을 이제 배우셔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분명히 모순되는데, 모순되는 말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저도 성경 공부를 옛날에 시작하다가, 이게 이래, 이거.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이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관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맨 첫 번째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자 뭐 이건 좀 서로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 노예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왕, 그 당시 왕 바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도 내가 너 아브라함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너의 후손들을 해방시켜 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430년 전에 한 약속이야. 그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대로 이행하실 때가 왔어. 이제 그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바로하고 담판을 해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시켰어요. 바로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의 표징과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자, 모세 보고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근데 있잖아,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네가 가서 모세 왕한테 바로 왕한테 얘기해도 바로 왕이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요. 그렇죠. 이건 웃겨도 이건 꼭 정신분열 같아. 그렇죠. 조현병 환자 같아. 하나님이. 그 저는 그 읽어보고 이게 아니면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그럼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런 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안 믿깁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을 믿으라고 하면 저는 믿기 싫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다 그런 식의 답변밖에 못 들었어. 야,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나도 답이 안 나오면 성경은 엉터리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슨 다른 뜻이 있겠죠? 그래서 무슨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셨겠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어느 땐가 내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꼭 그런 때가 빨리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게 발견이 되었어. 또 이것도 너무 이상해. 자, 역대상 10장. 이 보면 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 이제 그 쉬운 말로 뭐 판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사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judge입니다. judge, 사사. judge는 판사예요. 그래서 판사들을, 이제 판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대로 판단해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재판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재판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이 판사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다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올바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판사 사사여서 한국말 성경에는 사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지,
왕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왕은 왕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왕을 세워놓으면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왕을 하나님으로 모셨다고. 이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가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왕을 가지기로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왕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막 원하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하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이제 왕을 가지기로 허락한데 그때 맨 첫 번째 왕으로 삼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아주 미남이고 덩치도 좋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왕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와, 우리 왕이 최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했던 부작용이 금방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울은 또 어떻게 돼버립니까? 내가 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가 별거 아니었는데 와 백성들이 막 우리 사울 왕이 최고야. 보니까 지가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왕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하고 전쟁을 치지 말라.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본때 좋게 자기가 얼마나 우수한 왕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완전히 패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완전히 지고 이제 왕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적군이 궁수가 활을 가지고 쫙 추격하고 있네. 아, 사울이 아무리 봐도 오늘 죽겠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하 보고 그 자기를 호위하는 최측근 호위병한테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적군들을 화살에 내가 죽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칼 위에 자기가 먹 넘어져서 그래서 자살을 해버려요. 아시겠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호위병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어버렸어. 분명히 성경은 사울이 자살한 걸로 기록해놨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웃겨요.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제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울은 자살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대.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믿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근데 뭐 성경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캐스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게 믿는다는 게 웃겨요, 사실은.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이제 이것도 이것도 꼭 같아요, 안 같아요? 출애굽기하고.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도록 누가 했다고? 하나님 해놓고서는 모세 보고 가서 바로 왕한테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놓고 바로가 안 들을걸? 왜 안 듣는다고? 자기가 안 듣도록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 취미도 이상하잖아. 하나님 이게 좀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요. 그거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병자라고 믿는다는 말이지. 그게 제정신이요 하나님이. 그 성경 그렇게 써놨다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것도 웃겨요. 이제 이런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 이 얘기도 잘 읽으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하나님 다 죽였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사무엘 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 군대가 병력이 얼마나 되냐를 세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전쟁이란 것은 너희가 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더 병력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쟁 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전쟁하기 전에 이런 병력을 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예요. 그래서 금지된 것을 다윗이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시킨다고 안 했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시킨다고 안 했다는 말은 다윗이 잠깐 동안 누구한테 속았다는 얘기야. 사탄이 유혹을 한 거야.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병력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흔들려 가지고 한 거요,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병력을 조사하는 것은 한 것은 결국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께. 아시겠죠?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누구야? 사탄이야. 다윗은 성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가장 다윗을 좋아하는 그 사람인데도 다윗은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죄를 짓고 이런 죄도 짓고 그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상당히 비참했어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수를, 그 당시 인구수는, 인구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라고 하면, 그건 남자입니다. 여자는 안 셌어요. 있으나 마나. 근데, 그러니까, 남자만 셌으니까, 그게 병력이야. 자,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이 했다면은 그것은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한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보면, 그랬구나, 다윗이. 이래서 다윗이 혼이 나요. 안 돼. 이제, 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 그런데 이거는 역대라는 말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대로 볼 때 이거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 24절에 보면, 이게 웃겨요. 꼭 같은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소. 아니, 여기는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당히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왜 화를 내서? 화난 이유도 없어요.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격동시키죠.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자, 여기서 나타난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 한 짓을 하나님 자기가 한 것처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가 자기 칼로 죽었는데,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사울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거지.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하는, 하고 있다는 이 특징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그렇다면,
출애굽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으로만 쓰지 않고 양쪽으로 쓰고 있어. 사탄이 한 일을 마치 하나님이 했다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사단이 한 짓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그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퍅하게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므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출애굽기를 샅샅이 뒤져보면 어느 곳인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이잡듯이 했다고. 여러분 혹시 이잡아 보신 분 계세요? 예? 네? 우리 때는 이 많이 잡았어요. 예. 네. 예. 네. 밤에 잠들기 전에요. 다 속옷하고. 예, 네, 그럼 이 손톱이 빨개져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 저는 많이 해봤어요. 부러워요? 네. 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하고 이게 잘 색깔이 특히 흰 옷, 흰 그 속옷. 얘가 잘 안 보여. 근데 그 이가 톡톡 터지는 기분은 깨겠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잡듯이 제가 조사를 했는데, 자,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8장을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자, 8장 맨 끝에 가니까 아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바로가 그러나 바로가예요. 누가? 바로가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자, 그래서 아하, 이게 절대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왜 성경은 그러면 사단이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성경을 훑어봐도 하나님이 한 것을 사단이 했다라고 하는 데는 없어. 사단이 잘못한 것을 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이렇게 한 거를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상구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했다. 아시겠죠? 왜 제일 먼저 박수를 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단이 이 이상구를 다윗을 죄를 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게 했다. 하나님이 상구를 죄를 짓게 했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구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은 죄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 맛이 갔네? 이래서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엉망진창으로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고 보면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이 얘기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아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면, 성경은 막 군데군데 막 전부 이런 식으로 써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가 지은 죄를 없애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상구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돼. 근데 상구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상구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은 우리를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죽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상구를 재짓게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게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정도 깨닫고도 참 감동을 받고, 이야, 역시 성경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 여러분 박수 쳤잖아요. 그럼 생기 받아서 말씀 금방. 유전자 켜져서 안 켜져서.
이제 이래서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이런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기라는 것은 생기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이런 사랑을 못 깨달으면 뭐 생기가 뭔 줄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말씀으로 병 고친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여러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초청을 받아서 다니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얘기를 가장 와닿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런 좋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를 적용해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한 거면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제 공받기 시합 이제 야구 공을 이렇게 던지면 탁 받고 이제 탁 하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던진다는 것이 휙 던져가지고 이 집 유리창이 와장창 나갔다. 그러면 그 막내 놈을 나는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데 주인이 뛰어나왔어. 누가 깼어? 그러면 제가 깼어. 그게 사랑이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깼다고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이게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더 실감나는 이건 조금 유리창 깬 이야기는 조금 억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 뭐든지 경험담을 얘기해야 이게 실감이 나요. 아시겠죠? 이제 한 번은, 그때 이제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제 저도 좋은 차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벤츠가 독일로부터 수입이 돼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벤츠도 종류가 많죠. 근데 그때는 미국에 수입된 벤츠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딱 있었어. 벤츠 450. 그 다음에 벤츠 280. 그 다음에 벤츠 450인데, SL, 그래가지고, 스포츠카. 그래서 제가 이제 벤츠 450을 사고, 근데 450 그 세단 큰 거 사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서 죽었어. 이제, 돈 좀 있는 사람은 이제 벤츠 세단 450을 몰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돈 벌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였지만, 적어도 이제 그 벤츠 스포츠카를 몰아야, 그래도 이제 진짜 알아줘. 야, 미국 사람들은 뭐 남의 차 보고 뭐, 와, 이런 거 잘 안 해. 근데 벤츠 스포츠카가 지나갈 때 막, 와우, 이런데. 그거를 타면 저도 한 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사고 싶어.
근데 그거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돈 낭비야. 그야말로 낭비야. 근데 제가 너무너무 폼을 잡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벤츠 450 스포츠카를 몬다고. 이제 이거를 하고 싶어서 샀어요. 다 차가 아주 날씬해요. 근데 그걸 일단 사놓고 보니까 좀 저한테 버거워. 왜 버겁냐면 그 차를 몰고 댕기려면 그 차하고 그 차 주인하고 좀 어울려야 돼. 네. 첫째, 스포츠카를 타려면 그 차 주인이 좀 스포츠맨처럼 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스포츠맨처럼 거리가 좀 멀어. 그렇죠. 저는 뭐 교수 뭐 이름은 어울릴지 몰라도, 스포츠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맨처럼 보이려면 첫째 얼굴이 이렇게 넓어서는 안 돼. 그렇죠. 갸름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뒤통수가 튀어나왔어. 스포츠. 그렇죠. 뒤통수가 여기 이제 손해가 있는 데거든.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운동신경은 손해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거의 다 이 뒤통수가 이제 손흥민 같은 타입. 뒤통수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뒤통수도 납작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스포츠맨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그 차가 타고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스포츠맨처럼 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저 국민만 했어요. 국민 하다가,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이제 탁 끼면, 이제 좀 스포티하게 보이겠다. 근데 저는요, 선글라스를 아주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눈앞이 조금 어두워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해가 쨍쨍해도 전 선글라스 안 끼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 스포츠카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러 갔다고. 근데 어디에 갔냐 하면, 그 LA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 베벌리 힐스. 그 영화 배우들 막, 진짜 부자들 사는 동네, 거기 이제 쇼핑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 그 길이 바로 로데오 길이에요. 예. 한국에서는 로데오 길 그렸었죠. 속초에도 있다고, 로데오 길. 이제, 그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길에 가면, 세계 최고, 제일 비싼 메이커들 상품 쫙,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선글라스를 살라고 하니까, 이런 얼굴은 선글라스하고도 잘 안 어울려. 아마, 이 사람은 선글라스 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왠지, 왜냐면, 저처럼 얼굴이 너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이 선글라스를 끼면 꼭 해골바가지처럼 돼. 그래서 이거 껴보고, 저거 껴보고, 막, 고심 끝에 드디어 발견했어. 아, 이 선글라스는 내 얼굴형하고, 뭐예요?
꽤 어울린다. 아, 그리고 덕이니까 좀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이야, 이거야. 근데 막, 그놈께 막 최고급이 뭐예요? 되게 비쌌어, 하여튼. 그때 아마 막 한국 돈으로 막 요즘 돈으로 한 700만 원 뭐 이쯤 돼서. 뭐 그때는 돈 잘 벌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선글라스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할 경우에만 썼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그 LA 항구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멕시코로 내려가면, 그게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카탈리나 아일랜드. 근데 이쁜 섬에 그 섬은 부자들, LA, 캘리포니아 부자들이 그렇게 별장을 짓고 살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경을 가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날씨도 좋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선글라스를 탁 끼고, 이제 탁, 그날따라 바다가 아주 좋았어. 야, 바다 좋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6살이고, 작은 딸이 5살이고 그랬어요. 근데 작은 딸이 이제 와서, 아빠, 바다가 보여? 자기를 안아달래, 바다 좀 보게. 그래서 이제 안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다를 보고, 와, 바다 멋있다, 이쁘다, 탁, 이제 한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어. 아빠도 멋있어 보여. 그러냐? 그래,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선글라스 나한테도 한번 씌워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는 이 얼굴이 작아서 굉장히 헐렁해서 절대로 쓰고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돌린대, 그게. 가만히 있겠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딱 이제 얹어줬어. 근데 딱 얹어주자 말자, 우리 첫째 딸이 둘째 딸 부르는 거야. Hey, Sue! Look over here! What? 예?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져. 얘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얘가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더니 할 말을 숨을 못 쉬어, 얘가. 바다 보고 저울로. 하고 그러더니 얘가 막 갑자기 막 아! 하고 우는 거야. 울면서 이 조그만 주먹을 쥐고 제 가슴 팔기를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It's your fault. 아빠의 잘못이래. 얼마나 이게 비싸고. 얼마나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퐁당했으니,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는데 자기가 살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그 잘못을 아빠한테 떠넘겨야 사는 거야.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형편이에요. 내 죄를 아빠한테 떠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네. 아빠는 이미 떠넘겨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라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지구에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맡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만드신다. 그렇게 성경이.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막 화가 치밀어서 순간적으로. 지가 잘못해놓고 뭐예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름이 수야, 수. No problem. It's okay. It's my fault. 내가 잠깐 실수해서 빠진 거야. 네가 빠뜨린 게 아니야. No problem. 그러면서 막 등도 때리고 막 끌어안고 막 아 그러니까 얘가 그런지 우리 다 울고 나서 진정하고 나서 그래서 걱정 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빠 그리고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피 흘리고 죽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도 몰랐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보고 아마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예요? 괜찮아. No problem.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얘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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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제가 우리 딸이 그 둘째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뭐요? 아빠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왜? 그래도 아빠는 받아줄 거니까. 그거를 믿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그래도 아빠는 자기 죄로, 자기 책임으로 돌릴 것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를,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와, 11조를 내가 이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인데, 제일 많이 벌면 나를 구원해, 천국을 보내주겠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나의, 내 자신의 상상이지. 그거를 상상을 믿음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교회는 각자 자기 상상대로 믿고 있어요. 상상을 믿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딸이 잘못한 것까지도 나 잘못으로 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왜?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은 딸이 잘못한 거잖아. 사실은 바로가 잘못했잖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를 죄 짓게 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다윗을 죄 짓게 했다. 인구수를 조사하게 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왜? 우리가 뭐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디? 그렇죠. 응. 우리가 뭐 만들어내놔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암도 걸리게 하고 이 책임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져야 돼요.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깨닫게 돼. 그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짓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 이제 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뭐요? 계획해 놓으신 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야 죽는다고 해도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다 있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다 부활시키셔서 그렇게 할 텐데 뭐 걱정 없죠. 근데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그래서 이 반어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반어법 안 써요. 사랑이 지극한 사랑을 가졌을 때만 반어법이 어울려요. 그렇게 표현한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김소월 씨의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반어법으로 유명한 시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 반어법을 썼어요. 한 시골 지방 여성이 이제 그냥 어떤 남자하고 푹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여성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 이 남자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루는 내가 꼭 서울을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남자가 그런 거예요. 헤어지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게 그게 바로 시예요. 나 보기가 지겨워. 시는 역겨워 이렇게 돼요. 내 보기가 지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내가 안 운다는 얘기야. 그 말을 바보같이 남자가 떠나도 안 운다네? 이러면 그건 바보야. 아시겠죠? 그 바보들이 시를 읽으면 그렇게 읽어. 아니, 많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울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하나도 안 울겠다네? 이거는 바보야. 아시겠죠? 그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울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거를 반대로 표현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 반어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이 극단적 반어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 바보 그치, 읽어. 말도 안 돼! 이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 시에도, 그런 반어법을 아름답게 쓰면, 그거를 아주 잘 쓴 시라 그럽니다. 그런 시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아주 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인 책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적으로 한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이론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율법대로면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윗은 알았거든. 그래서 다윗은 율법대로 처단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들도 그 율법의 완성, 그 사랑대로 하나님은 꼭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얘기, 이 복음 얘기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게 없어.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기가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유전자들을 꼭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았는데. 아니, 지금 노아 홍수의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야. 오늘 안 해주세요. 그렇지. 할 테니까. 내가 준비가 좀 됐다 싶으면 할 테니까. 왜냐면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럼요. 완전히 이게, 아우, 말도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힌트만 하나 살짝 드리죠. 그 죄인들을, 그 노아 가족만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다 내가 홍수로 멸망시켰느니라. 반어법 아닐까요?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아, 이것도 역시 반어법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초를 좀 지금 깔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야 이게 확실해져. 아, 역시. 기대하십시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말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얼마만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2부 세미나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생기를 주시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